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지영입니다. 오늘 라오나제 3화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라오나제 3화에서는 비즈공예라는 취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비즈공예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완성품을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많은 취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즈공예를 접해보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동기의 생일을 앞둔 날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친구의 생일 선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친구가 좋아하면 좋겠네요. 그럼 바로 만들러 가볼까요? 고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재료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거는 서비스라고 써있네요. 서비스 주신 사장님,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했던, 와 정말 너무 영롱하지 않나요?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낚싯줄 같은 거를 그걸 어떻게 끊죠? 아마 가위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이거 길이는, 길이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몇 cm 정도 잘라야 하는지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이 정도로 하면 될까요? 너무 클 것 같아서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할까요? 아, 이게 생각보다 길이를 가늠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면 일단 끼워본 후에 한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쓸 파츠들을 먼저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예쁜 게 많아서 어떤 걸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 제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트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를 약간 메인으로 두고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볼 건데요. 이게 일자로 한다고 해서 줄을 하나로만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충분히 들어갈 만큼 우선 실을 겹쳐서 이만큼을 잘라줍니다. 이때는 가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갈 아이를 한 곳에만. 이렇게 넣어주어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두 줄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서 다음부터는 이 두 줄에 함께 넣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해볼까요? 여러분 어떤가요? 별로인 것 같은데. 네? 진짜 별론데? 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럼 피디님이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어? 정말요? 제가 만들어 볼게요. 지영씨에서 다 했어요. 진짜요? 어디 한번 볼까요? 우와! 와, 너무 예쁜데요? 와, 진짜 너무 예뻐요. 지금 다시 보니까 이 피디님이 한 게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했던 걸 보니 친구한테 과연 생일 선물로 저걸 줘도 좋아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친구 생일 선물은 이 촬영이 끝난 후에 제가 다시 잘 만들어서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오나즈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라오나즈는 부화가 남았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그럼 다음화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